오늘 제가 표고종균을 나무에 심을 때 구멍 길이에 맞춰 심다 보면 어디까지 종균을 집어넣을지 어디까지 심어야 될까 헷갈려 고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종균 사이즈는 대략 여기 2.5cm 정도 나옵니다. 종균 사이즈가 2.5cm 나와요. 근데 드릴날은 2.8까지 깊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 버려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 빕니다. 자,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만큼 남아요. 이렇게 자 여기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남아버려요. 이렇게 남아버리면 이게 습기가 증발돼요, 나무에서. 그 다음에 곰팡이가 이 부분을 닫으면서 오염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속살이 드러나도록 심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깊게 넣지 않더라도 나무 껍질까지만, 껍질보다 1-2mm 더, 이만큼만. 이것도 껍질보다 1-2mm 더, 이만큼만 넣어주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넣어야만이 이 종균이 이 나무 껍질을 먼저 배양을 시킵니다. 이 껍질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먼저 배양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 속살 여기 나무 기둥으로 배양이 되는 순서예요. 그래서 나무 껍질이 먼저 배양돼야지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쏙 깊이 넣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배양은 되지만 나무 껍질부터 돼야 되고 잡균, 곰팡이의 핌으로서 이 하얀 속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서 껍질보다 살짝 한 1-2mm만 더 들어가게 넣어주세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1-2mm만 더 들어가게 이렇게 접종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거를 너무 이렇게 또 나오게 하면은 이 스티로폴이 이동 중에 나무 이동 중에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 종균이 죽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나무 껍질보다 1-2mm 더 들어가게끔 하면은 움직여도 절대 스티로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깊게 넣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입니다. 구멍이 좀 크더라도 여기에다가 살짝 나무 껍질보다 살짝 넣어야지 이 나무 이 껍질에 있는 섬유질부터 배양이 되니까 이 표고목이 배양이 상당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런데 깊게 넣어버리면 단단한 원둥지부터 배양되다 보면 배양이 느려질 수 있어요. 또한 이 속살이 여기 보시면 이 속살이 드러남으로써 나무 수분이 마르고 잡균의 오염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무 껍질보다 살짝만 배양을 접종을 시켜 주셔가지고 배양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걸 꼭 지켜주십시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